그리고 이 기술자료 요구 유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되는 법령이 되게 많습니다. 하도급법상으로는 기술자료 뭐 유용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부경법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허 관련해서는 뭐 아이디어 탈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기술자료 요구 유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관계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유관업종분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원재료 뭐 총 계약금액이 10% 이상이든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럼 어느 값이, 어느 재료의 값이 원재료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1억 원 미만의 거래나 기타 단기의 거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1억 원 미만의 거래나 단기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겠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정비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미만이라는 스레시홀드를 피하기 위해서 한 10억짜리 계약인데 다 쪼개가지고 8천만 원짜리를 한 10개 만들고 나중에 뭐 이렇게 쪼개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법 적용이 잠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나 뭐 중기부에서도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탈법 행위는 엄중적으로 감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연동 강요는 사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게 결국은 원재료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납품대금을 말 그대로 연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이 드러나는 측면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라는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사업자 측면에서는 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기 싫다 라는 약간 이런 마음들도 있었고, 또 수급사업자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측면도 있고, 또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보전받는 건 당연히 좋은데, 원재료가가 인하되면은 납품대금이 낮아지잖아요. 연동이 되니까. 그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연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법상. 근데 그런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연동 되도록, 이게 꼼수나 기타 탈법 행위를 통해가지고 미연동을 강요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변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동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지금 선택이 됐는데,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으로서 연동지원본부가 활동을 하도록 지금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 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 정보 등도 제공하도록 이렇게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까지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24년 그 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아이디어 보호 강화 계획을 밝혔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산업기자재인 자동차 부품, 에너지 설비 분야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제3자 제공 행위 등 집중 감시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에너지 설비 분야에 대해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제3자 제공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과라는 과가 이제 별도로 생겼어요, 공정위에.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갖고 해당 과에서 무슨 제조하도급과다 그럼 제조하도급과에서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기술 요구나 유용과 관련한 행위가 특히 더 있는지를 보려면 기술 유용 감시과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되는 인력,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예전에는 뭐 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거저걸 다 봤다 그러면 지금은 한 배 이상 되는 인력들이 나와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 유용 요구 유용 이 이슈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슈였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생존의 기반이 위험해집니다. 생존의 기반이 위태로워져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밀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해가 크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를 유인이 좀큰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하도급법이 이런 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직계열화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차 벤더가 2차 벤더한테 공급하고 2차 벤더가 3차 벤더한테 공급하고 아 이게 아니다. 3차 벤더가 2차 벤더한테 공급하고 2차 벤더가 1차 벤더한테 공급하고 1차 벤더가 모듈로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한테 이제 딱 갖다 주면 완성차 업체가 그거를 모듈을 빠바바바박 조립해 가지고 수율을 향상시켜서 수출을 팍 시키는 이런 수직계열화 형태의 산업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밸류체인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 업체가 이 체인에 있는 한 업체가 만약에 제때 공급을 안 해요. 어떤 물품을. 그러면 전 생산 라인이 다 스톱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끝단으로 올라갈수록 그 업체는 설령 내가 거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을 때이 A라는 업체가 거래를 못 한다고 했을 때이 업체를 빨리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적 고려 때문에. 그러니까 얘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 기술 자료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는 이걸 다 줘버리면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도급법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이 기술 자료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걸 달라 그래갖고 유용하는 행위는 엄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급법이라는 법 자체가 결국은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적 고려 플러스 상대방의 이런 협상력 강화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 한 4, 5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 기술 자료 요구 유용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 관계되는 법령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 사항으로는 기술 자료 뭐 유용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부경법 사항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허 관련해서는 뭐 아이디어 탈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유관 법령들이 되게 많아요. 산업기술 유출도 문제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술 자료 요구 유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단 공정위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 특허청, 산자부, 경찰청 이런 데서 MOU 같은 거 체결을 했고 서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료 요구 유용 이슈는 여기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위가 그 기술 자료 요구 유용 이슈를 굉장히 많이 케이스를 처리를 하면서 법리가 조금씩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도 생겼고 힘도 있다 이라는 점을 관심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이건데요. 뭐 특허청 그다음에 뭐 기술경찰과 뭐 이런 여러 부뭐 이런 여러 부서들에서 같이 지금 정부기관이 공조해서 기술자료 유용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협력업체들이랑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도면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이런 업체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협력 업체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요. 아이디어. 이게 왜냐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했을 때그 아이디어 공모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기술 자료 요구 유용 이슈가 거기서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에 간에 아이디어든 뭐 자료든 뭔가 정보를 얻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다
관련된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